이번 레드 코스의 주제는 투스 프레퍼레이션인데요. 좋은 수복은 어떤 수복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그런 좋은 수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랩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서울치과 나기원 원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프랩은 수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프랩하고 있는 치아에 좋은 수복이 어떤 수복인지를 먼저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수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프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프랩한 치아를 이제 임상의 프로토콜을 가져갔을 때 어떤 프랩이 또 스캔이 잘 될 수 있는 프랩인지를 또 스캐너를 적용해보면서 그런 것도 역으로 좀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랩이 우리 매일의 임상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잘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임상에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으면 그만큼 보람도 많아지겠죠.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